네, 저는 아빠가 집 밖에 못 나가겠었어요. 그냥 감금 그 자체. 오빠야가 그 TV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빠는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지기도 하고. 아우. 오빠야가 그 게임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그런 성추행 이런 거는 거의 매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야. 아. 와, 말이 됩니까? 행여나 하기 싫다며 거절하는 날에는 그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절하는 날에는 좀 자기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에는 저 눈치 보라는 식으로인지 모르겠는데 오빠야가 더 심하게 맞고. 에휴, 진짜. 때릴 때는 진짜 사정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때리거든요. 무조건 맞고 나면은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저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네 말 안 들으면 오빠 때리겠다.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부부관계를 하잖아요. 저한테 네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친아빠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건 당시 피의자였던 하은 씨 친아빠의 실제 진술 녹화 영상입니다. 술을 무릎에 이제 앉혀가지고 우리 숨길 사람이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라 하면 네. 아들 충격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니?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물어보고 한 거라고요? 물어봤다고요? 저 아버지가 네. 친딸이잖아요. 친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자기를 네. 행위를 하면서 딸이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 이런 네. 것들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딸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게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죄책감이 안 들어요? 잘못했다고 생각은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어? 와. 정말 이 사람은 지금도 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아팠겠다. 미안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공감해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와 성폭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나의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 인형처럼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가해자는 두 번의 항소 끝에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겨우 징역 9년이에요? 피해자한테 7년 동안 저런 일 저질렀잖아요. 좀 그런 성애에 대해서 뭐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안 그렇죠. 난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휴.